방송 미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지난 시간에 랩스타 멋진 사운드 들어봤는데요. 네. 랩스타 지난 시간에 했던 모델은 RSP02T라는 모델이었고요. 픽업이 험버커 아니고 네, P90이었죠. P90. 이번 시간이 험버커입니다. 사운드가 P90만 가지고도 뭔가 장르적인 음악이긴 했지만 세션 스타일의 그런 좀 깔끔하면서도 되게 정리정돈이 잘 된 사운드 연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기타가 뭐 다른 장르도 잘 어울리겠는데 저는 그 스무스 재즈랑 요즘 소울 소울 음악이랑 뭐 네오 소울 이런 예, 거 그리고 이제 시티팝도 이제 떠올렸던 게 아무래도 또 기타가 주는 이 뭔가 디자인적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아, 물론 락 음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는데 근데 요즘 역시나 뭐 락신이 뭐 그렇게 뜨겁진 않다 보니까 역시나 뭐 한국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뭔가 이런 복장부터 떠오른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시티보이 룩이라고 해서 그 뭐 이렇게 베이지색 면바지인데 통 크게 입고 밑에 뉴발란스 신고 위에 그냥 저기 워크 자켓 같은 거 딱 입고 네. 모자나 창모자 하나 탁탁 쓴 다음에 여기 수염 좀 이렇게 난 분이 탁 올려매고 되게 부드러운 톤으로 이렇게 멋지게 그런 어떤 멋진 클럽 공연을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좀 그런 네. 이미지도 떠올라요. 그래서 좋습니다. 기타도 이런 식으로 느낌적으로도 구매하는 것도 좋겠다. 맞아요. 올려매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아요. 네. 올려매야 돼요. 내려매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피구공 사운드 한번 쭉 들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든든한데 속이 편해요. 부대끼지가 않아 사운드들이 깔끔하죠. 네. 그럼 오늘도 이 친구도 같이 가봐야겠죠. 네. 확실히 달라 소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리듬 기타를 2단에 썼거든요. 좀 더 말랑해졌죠 그죠? 이게 4단 네. 이 친구는 4단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야들야들하네요. 네. 가보도록 하죠. 좋네요. 좋습니다. 매력이 있죠, 확실히. 요거는 중간 3단. 3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입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거. 좀 더 좀 반찬이 다채로워진 느낌이랄까요? 뭔가 좀 그러네요. 이거 5단.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뭐 백킹 생략하고요. 네, 백킹은 안 하는 걸로. 네. 그죠? 확실히 더 크리미하네요. 네. 가볼게요. 아이 좋습니다. 근데 스테이비드 김은총 아니, 좋아요. 이게 제 그 뭐 저만의 그 선입견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네. 이 기타를 치면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보슬보슬 치게 돼. 물론 당연히 지금 이 장르를 치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기타를 칠 때 뭐 되게 락키하게 쳤다기보다는 좀 스물스물하게 하는 거를 좋아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슬보슬 치는 기타. 보슬 기타. 보슬기. 보슬기. 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비교해서 반주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솔로는 빼고 어차피. 자,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P90 모델. 네. 02T. P90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험버커입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리듬 한번 솔로 비교해 볼게요. 완전 기타로만 네. 있죠? 네. 리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P90이고요. 좋아요. 네. 그다음에 험버커. 좋습니다. 아르페지오도 조금씩 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네. 오, 아르페지오는 굉장히 비슷하네요. 이게 심지어 픽업 셀렉터 달랐거든요. 네.
여튼 이게 재밌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트랙 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씩 그냥 뭐 들은 김에 다 듣죠. 세 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트랙이요? 솔로 빼고. 솔로 빼고 얘요? 응. 아 요거는 좀 톤을 좀 다르게 잡았어요. 네, 다르게 잡았죠. 이건 그래서 약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은총 씨는 어떠세요? 어떤 포인트가 많이 다른 것 같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구공 픽업에서 나오는 그 탱글탱글하게 그 이제 알짜가 살아있는 소리라고 하죠. 네. 그 클린톤에서. 네. 뭐 아르페지오든 그 이제 리듬 기타든 간에 확실히 그 맛은 피구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재밌는 게 업자적인 느낌 아니면 혹은 음악적인 느낌으로 봤을 땐 전 험버커 음악이 더 잘 붙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타리스트로서는 기타리스트로서는 피구공 픽업이 훨씬 마음에 드는데 프로듀서적인 마인드면은 물론 볼륨을 낮춰서 들어보면 또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음악에 부드럽게 감기는 건 또 험버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네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워낙 좋은 기타고 또 둘이 비슷한 점이 당연히 많죠. 같은 모든 스펙이 동일하고 픽업만 다른 거니까 그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구공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 피구공의 그 피구공 특유의 그 벨톤이 있잖아요. 따뜻한 벨톤. 그게 처음에 그 리듬 칠 때 너무 예쁘게 나와줘가지고 오히려 그 톤 하나는 저는 이 피구공 쪽이 더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그 나머지의 그 다채로움이 조금 험버커 쪽이 더 좋았었던 것 같아서 피구공은 그 톤과 그 다음 톤과 다음 톤 사이에 그 피구공이라는 교집합들이 계속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채롭긴 한데 뭐냐면 메인 요리가 있는 세미 뷔페 있죠. 그 결혼식장 가면은 갈비탕은 하나씩 주고 상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다양하게 반찬들 깔아놓은 거 정도의 그런 뷔페. 그래서 그건 뷔페가 아니죠 사실. 갈비상 정식인 거예요. 갈비상 정식. 갈비탕 정식. 그래서 그렇게 먹고 여기서 좀 간단하게 좀 골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라면은 이제 이 험버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뷔페. 네. 그래서 이거 또 사람들마다 상에 앉아가지고 메인 요리가 있고 적당히 반찬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그냥 뷔페 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향의 차이로 피구공의 감성의 그런 연속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교집합을 많이 발견을 하는 사운드가 좋다면 피구공이죠. 그리고 나는 좀 더 다채로운 활용도를 원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험버커 쪽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레브스타 특유의 알차고 성실하고 부대끼지 않지만 배부른 그 톤이 일단 두 기타 모두에서 네.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뭐 일단 네. 두 기타 어쨌든 뭘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형님이 지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기타 구매하시는데 도움 받길 바랍니다. 네, 레브스타는 사실 지금이 가장 구매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야마하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 가격은 언제든지 그 제조사의 판매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네. 또 더 재미있는 싸움 구경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가격 쌀 때 요거 사셔가지고 시티팝이나 소울 음악 멋지게 치십시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